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스벨트강 1탄 아인탄처럼 생각하기.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서 자 더욱 강력해진 초 슈퍼 울트라의 자 특강 2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1탄에서 아인탄처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아인탄 생각하니까 이 넘사벽을 느끼던 특성에서 이론도 좀 쉽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자, 그렇다면 2탄 역시 아인탄처럼 생각하기가 미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이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스트리트강 1탄에서는 우리 쌍둥이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쌍둥이 이야기는 쌍둥이 파라독스란 말이 붙었습니다. 역설. 왜 이 말이 붙어 있을까요? 1편에 살펴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주 빠른 속력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형에게는요, 시간이 더디 흐르고 지구에 남아있는 이 동생의 나이보다 결국 형은 나이를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주선에 있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구가 멀리 여행을 다녀온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죠, 그 지구에 남아있는 동생의 나이가 더 젊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닐까요? 가만, 그렇다면 이 쌍둥이 이야기의 오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 뉴턴의 만유인력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을 당기고 태양이 지구를 당기기 때문에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즉시 궤도를 이탈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린답니다. 가만, 궤도를 이탈하고 나서 8분 20초가 지나고 나서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자, 이것은 뉴턴의 중력이 빛보다 빠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자, 여기서 지구상에서 단 한 명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기발한 아이디어 소름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이제 저렇게 빨리 달리는 버스에 여러분과 함께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지금 등속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근데 이때 가속, 즉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자, 저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 볼까요? 자, 지금 버스가 가속이 되면서 말이죠. 제 몸은 버스가 달린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몸이 달라붙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버스를 한번 수직으로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 위로 가속되고 있는 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요. 현재 그 힘에 의해서 관성력 때문에 제 몸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버스라는 공간을요, 조금씩 쫙쫙 늘려서 지구 전체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과연 중력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자,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때문인지 아니면 중력 때문인지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말이죠, 이 중력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즉,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과 중력은 너무 동등해서, 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다. 같은 거다. 즉, 이것이 바로 등가 원리라는 것이죠. 뉴턴은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것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저 성재 슈타인은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기, 바로 이 사과를 가지고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던 이 사과를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중력 공간의 엘리베이터에 직접 탑승해보겠습니다. 고! 저는 지금 무중력 공간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고요. 자, 제가 만약 이 사과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므로 그대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위쪽으로 가속시키겠습니다. 저는 가속되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 사과를 제가 던진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명심하세요. 중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실험했던 것처럼 이 사과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까와 다른 점은 엘리베이터 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과는 던지더라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과와 엘리베이터가 만나서 결국 바닥에 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엘리베이터 바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과의 운동을 보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의 상황과 동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상황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위로 가속되는 엘리베이터와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이 두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을 떠난 사과는 아무런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 위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결국 사과는 바닥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바닥이 올라온 것처럼 중력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당기는 힘이 아니고 공간의 변형, 공간이 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중력의 의미랍니다. 1탄 영상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개념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죠. 뉴턴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중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중력을 주체로 본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아인슈타인은 커다란 질량 덩어리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을 휘게하고요, 그 서비스로 바로 중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중력을 부산물로 본 것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아, 1919년 드디어 에딩턴 과학자는 천체에서 별빛의 휘어짐을 관측함으로써 바로 이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냈답니다. 여기 지구, 달, 태양, 별이 일직선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면 지구에서는 이 별빛을 결코 관측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왜?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양이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별빛을 관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객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로 태양에 가려서 지구에서는 별빛을 관측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19년 에딩턴은 객일식 때 오! 태양 뒤에 있는 이 별의 별빛을 관측하게 됩니다. Unbelievable!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앞에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중력이라는 것이 질량 주변의 공간의 휨에 의한 부산물로 나타난 것이라면, 자, 태양 주변의 공간은 매우 왜곡, 굴곡 휨이 심할 것이고, 이때 빛은 직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빛은 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듯이 되고요. 결국 지구에서는 이 별빛의 휘어짐을 관측함으로써 바로 별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딩턴의 관측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이었죠. 자, 이제 무거운 질량은 그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들고요. 그 휜 공간은 바로 이제 또 다른 물체에게 중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중력은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자, 이 원판 위에는 시계 1과 시계 2가 있는데요. 이 시계 1은 원판의 중심에 있고 시계 2는 원판의 가장자리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자, 이 원판 밖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시계 1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고 시계 2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겠죠. 우리 1탄 영상에서 했던 우리 특상대성 이론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계는 혹은 시간은 더디 흐른다. 자, 그렇다면 원판 위에 시계 1은 정지했고 선생님 입장에서 시계 2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하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시계 2는 더디게 흐르겠죠. 시계 1보다 느리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원판 위로 쌤이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씨! 자, 쌤은 지금 현재 원판 위에 있는 시계 1과 시계 2와 함께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뺑뺑뺑뺑. 자, 원운동은 가속운동입니다. 이 가속운동하는 원판 위에 쌤이 놓여 있습니다. 쌤의 입장에서는요. 원판 끝에 있는 시계 1은 관성력이라고 하는 원심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속운동하는 공간에서의 나타난 관성력은 중력이다! 관성력은 중력이다! 아니, 그렇다면 시계 2는 강한 중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중력을 강하게 받으니 시계 2는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이다. 그렇군. 중력이 강하다면 시간은 지연이 일어난다. 느리게 흐른다. 더디 흐른다. 제가 이 어지러운 원판 위에서 중력과 시간 지연의 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는 상황으로 해보죠. 쌍둥이 이야기에서 우주여행을 다녀온 형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였죠. 자, 이것은 실제 가속운동한 것은 지구가 아니고요. 우주여행을 한 우주선이었죠. 아니, 돌아오기 위해서 속력을 늦췄다가 유턴을 했죠.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가속운동이 우주선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바로 가속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이, 중력이 같은 거라 했으니까 바로 가속도 운동하는 그 공간에서의 시간이 더욱 더디 흐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한 가속운동을 포함한 이 우주선에서의 형의 나이가 더 젊다는 것이죠. 역설이 결국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쌍둥이 패러독스까지 그 의문을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버거우신가요? 자,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이 나온 게 1905년이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6년에 발표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여 년이나 지난 상황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뉴턴 시대에 너무 머무르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고정관념과 익숙함을 버리고요. 아인슈타인처럼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인슈타인처럼 말이죠. 자, 성재쌤과 메가스터디는 자 여러분들의 재밌는 수험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화이팅! 감사합니다.